우리 영화계도 생각이 나요. 1960년도에 영화계를 보면은 뭐 신성일, 뭐 신영균 씨, 최무령 씨 등등 뭐 미남 스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빛내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연이 있는가 하면은 단역, 액션 스타.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인기 스타 배우들, 미남 배우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었으면 주인공이 안 되죠. 그러면 단역 같은 건또 얼굴도 조금 못생긴 사람들만 골라다가 우락부락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주먹질해가지고 막 이런 것만 나쁜 짓 나고 사람 때리고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게 단역이라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만둬야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좋아서. 얻어맞는 것도 좋고 얼굴 한번 나오는 거 그것도 좋고. 그래서 수십 년간을 단역으로만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조춘. 아시죠? 그리고 코미디도 그만둬야 할 텐데, 이게 좋아서 주연 한번 못하고 맨날 꽁투나 하고 지내신 분도 계십니다. 방일수 두 분의 연기를 보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요즘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팬들한테 전화가 무지무지하게 걸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묘령의 아가씨가 전화를 했어. 근데 굳이 오늘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오늘 우리 실버 TV 백남봉 쇼에 내가 출연한 게 여기서 만나자.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 건지 지금 도대체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라. 아이고 대태부야. 아이 무슨 여자가 히프가 그렇게 힘이 세 그래? 하긴 여자가 히프의 힘이 세면 그 거시기도. 어쨌든 아까 그 아마 전화 건 아가씨 모양인데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여보, 당신 뭐야? 제가 아까 전화 드렸던 여자예요. 댁에서? 네. 아까 전화 목소리가 좀 틀리는데? 근데 여기 왜 왔어? 여기서 신인 방문한다고 그래서요. 실버 TV 출연하려고. 여기 출연하려고? 그래요. 나이는 몇 살인데? 나이는 7살. 7살이면 7살, 8살이면 8살이지. 7살 반이 어딨냐? 7살 반만에 나왔으니까 7살 반이지. 다 봐주기 싫어요. 그래? 그럼 학교 다니고? 유치원. 그렇지, 그 나이면 유치원 다닐 나이지. 그 유치원에서 이런 데 나와서 할 만한 뭐 좋은 거 배운 거뭐 있어?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춤도 추고 미끄럼도 타고 미끄럼 샥샥샥샥 여러 가지 노래도 해? 그래 무슨 노래? 나리나리가 나리 나리가 나리 입에 대자 입에도 그건 그 노래 가사야. 제대로 볼수 있는 노래 제목을 한번 대봐. 검은 고양이 내놔. 검은 거야. 그거 할줄 알아? 그래, 한번 해봐. 자, 그럼 반주 좀한 소절만 해주세요. 검은 고양이 내로 박수 한번 좀. 그때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눈가를 열렸다 눈을 잡아 처먹을라고 그러나 앉아 처먹는다 얼마나 약올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냐옹. 야, 그럼 뭐좀 씩씩한 거 없냐? 있지. 씩씩한 거뭐 있어? 씩씩한 노래, 이거 말고 씩씩한 거. 맹호부대. 맹호부대? 응. 여기다 또 맹호부대 온대. 그래, 맹호부대 한번 해봐. 자. 간단하게 한 소절만. 딱. 아. 왜안 불러? 왜? 야, 그거보다 아까 그 검은 거에 다시 한번 해야 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그 이게 무슨 영상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지조가 없어. 지조가 판명이 주니? 그래 하긴 그래 뭐 지조가 판명이 그래 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검은 거에 내로를 그거보다 섹시한 거 한번 하자. 이 주제에 또 섹시한 거야. 그래 뭔데 섹시한 게 뭔데? 인천의 성냥고 인천 그래 한번 해봐. 해도 돼? 해도 돼. 네가 책임질 거야? 나만 믿고 한번. 알았어. 인천의 성냥고냐?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 만드는 아가씨 하루
하루에 하루에 두가 깜짝이 열두가 주가 밑에 감추고 저 정문을 나오다가 주가 밑에 물이 붙어서 왜 안 해? 거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거기를 거기 해도 돼? 아, 거기 있는 그 대사가 매력 있는 대사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거 가서 뭐? 해도 돼, 괜찮아. 해도 돼, 챙겨. 내가 챙겨. 알았어. 치마 밑에 뿌리 붙어서 아이고, 야야야야 그래, 이 노래 말고 또 뭐 없냐? 신나는 거? 뭐 아까 너 춤도 춘다 그랬잖아. 그렇지. 아, 무슨 춤? 브루스. 브루스 탱목 탱목 지랄박 지랄 지랄박이 아니라 지르박. 지르박이나 지랄박이나 글자 차는데 뭘 그래 바보같이 지랄이겠지. 이게 꼬막꼬막 바보래. 그래, 그럼 그 중에서 무슨 춤 출래? 브루스. 브루스? 괜찮지. 그 무드가 있어. 브루스 한번 쳐봐. 파트너가 있어야지. 뭘 파트너 찾을 건 뭐 있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파트너 오면 되지. 네 할래? 그래, 내가 할게. 알았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마주 때 인사. 그래, 그럼 나도 여기다. 저춘 씨, 네. 그 사람은 꾸미기 나름인가 봐요. 아, 또 그렇게 여자 복장하니까 또 그대로 또 어울리네. 어. 아, 머리는 왜 이렇게 밀어요, 그래? 밀었으니까 지금의 조춘이가 됐죠. 어, 그렇습니까. 영화계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네, 해수로 사실 49년입니다. 아. 그동안에 주연도 한 번 못하고 옛날 조금 나왔다가 사람이나 패고 들어가는 거 그것만 했죠. 근데 사람 패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인공 한 대 때려요. 저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직사력이 터지는 역할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시절에 그 조연도 하고 싶었고 주연도 하고 싶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악당 역할을 하다 보면 좋은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참 욕먹는 것도 아주 짜증스럽더라고. 그래서 주인공, 저 감독님한테 저도 좀 좋은 거 좀 합시다. 뭐 정의판에 들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박수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춘 씨 역할은 누가 합니까? 아, 그렇지. 결국은 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지 역할 지가 막그렇게 계속 합니다. 성격 배우니까 에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은 다른 사람은 못해요. 맞아. 어느 캐스팅할 때 누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여기에는 이분이 해야 된다. 어 그래 참 단역만 참 인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네. 아 진작에 그만두지 그건 뭐 그렇게 단역만 여태까지 49년 단역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머리 깎은 지가 지금 이제 39년인데요. 예예. 예. 사실상 그 이치가 머리 그 이 머리의 지가 원조입니다. 사실상 빛나리의 원조인데 뭐 내가 깎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 김지민 씨도 깎고 뭐 강수현이도 깎고 깎다 보니까 뭐 클놈 잡을놈 다 깎더라고요. 예, 이쪽에 저 우리 저 어 참 코미디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던가? 저도 한 45년 됐죠. 아. 그래요. 야, 참 오래됐네. 유랑극단 시절부터니까. 그렇죠. 그렇죠. 늙지도 않아. 왜 안 되나. 아마 이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은 그렇게 그 세월 가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못 느껴. 여러분들 즐겁게 살려고 아. 노력을 많이 하니까. 저 학교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여기 나와 석사하기까지 여기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거 코미디 이거 한다고 아니 아, 다른 걸로 가지 그 정도 배우셨으면 아니야 나무 웃기는 게 좋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래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아. 우선 내가 웃을 준비가 돼 나무 웃기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이게 좋아가지고 45년 평생 예 그래도 대단히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조춘 씨도 그렇겠지만 방일수 씨도 이렇게 요새야 뭐 조금만 재주가 있으면 등용이 된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아무리 재주가 있고 해도 안 써줘요. 연예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 돼요. 예절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그때 무대를 세워줬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무대에 한 4년 만에 섰나요? 그렇지, 맞아. 밥도 굶고 뭐 그래도 따라다니고 얻어맞으면서 쫓아다니고 그래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이분이 이렇게 코미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대중 모셔놓고 이렇게 웃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해서 자식으로 훌륭하게 방수연 양 아시죠? 세계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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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대회에서 네. 올림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박수 크게 한번 주셔요. 박일수 씨, 네. 우리 조춘 씨하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콤비하셨어요? 저희들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요. 아, 그때 조금 하시다가 방송 코미디도 같이 했었어. 유머 1번지 같은 거 할 때 했는데 제일 먼저 이 코미디를 하게 된 것은 머리 빡빡 깎았잖아. 해외에 가서 미국 오렌지 카운티 뭐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쪽으로 이제 교포들 임원공인 갔는데 우린 MC를 하는데 뭐 할 게 없잖아. 그게 뭘까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난 게 가발 하나 준비하자. 그리고 한복 아까처럼 마치 입자. 그래서 잠깐 맞힌 게 이겁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그게 개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텔레비전의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일반하고는 틀리니까 그래. 조금 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참 일반 그때 그 극장 쇼에서는 참 그 참 비일비재했어요 소녀들이 하지만 텔레비전은 또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 활약했던 분들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의 백남봉 쇼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실버TV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두고 말아요.